WBS와 CBS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WBS와 CBS 제도 타입 4 개목 휴문 비 정의 개념도 제도 목적 and 기능 제도 효과 문제점과 개선 방향 비교 WBS와 CBS의 정의 WBS 공사 내용을 작업에 공종별로 분류 CBS 공사 내용을 원가 발생 요소 관점으로 분류 WBS와 CBS 구성 개념의 예시 WBS 땡땡 지역 램프 조성 토공사 A 구조물 기초 공사 XX 구역 도로공 CBS 토사 굴착 콘크리트 아스팔트 WBS와 CBS의 목적 WBS 작업 내용 및 상호관계 파악 작업별 예산 파악 and 보고 공사 자료 축적 및 관리 CBS 원가 편성 및 원가 재무 관리 내역 중심의 사업비 분할 재무회계와 PJ 비용구조 관계분석 WBS CBS 분류 시 유의사항 공사 내용의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분류할 것 분류체계는 합리적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할 것 상향식 데이터 집계 및 분류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의 종류 WBS 작업 분류체계 공사 내용을 작업의 공종별로 분류 CBS 원가 분류 체계 공사 내용을 원가 발생 요소로 분류 OBS 조직 분류 체계 공사 내용을 관리 조직에 따라 분류 다시 WBS와 CBS 제도 타입 4 개목 휴문 비 정의 개념도 제도 목적 and 기능 제도 효과 문제점과 개선 방향 비교 WBS와 CBS의 정의 WBS 공사 내용을 작업의 공종별로 분류 CBS 공사 내용을 원가 발생 요소 관점으로 분류 WBS와 CBS 구성 개념의 예시 WBS 땡땡 지역 램프 조성 토공사 A 구조물 기초 공사 XX 구역 도로공 CBS 토사 굴착 콘크리트 아스팔트 WBS와 CBS의 목적 WBS 작업 내용 및 상호 관계 파악 작업별 예산 파악 and 보고 공사 자료 축적 및 관리 CBS 원가 편성 및 원가 재무 관리 내역 중심의 사업비 분할 재무회계와 PJ 비용구조 관계분석 WBS CBS 분류 시 유의사항 공사 내용의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분류할 것 분류체계는 합리적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할 것 상향식 데이터 집계 및 분류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의 종류 WBS 작업 분류체계 공사 내용을 작업의 공종별로 분류 CBS 원가 분류 체계 공사 내용을 원가 발생 요소로 분류 OBS 조직 분류 체계 공사 내용을 관리 조직에 따라 분류 그럼 오늘은 이만